미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윤아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5월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궁금하고 신기한 것이 너무 많은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와 하루 종일 집에서만 노는 건 힘들고 지치는 일일 텐데요. 키즈카페나 친구네 집을 매일 갈 수 없다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바로 의왕시 육아 나눔터입니다. 의왕시 육아 나눔터는 영유아 아동 자녀를 둔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간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이웃과정과 함께 놀이하며 소통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곳입니다. 육아 나눔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육아 나눔터 내 도서와 장난감은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두 가정 이상이 그룹을 만들어 재능을 나누거나 함께 자녀를 돌보고 정보를 나누는 품앗이 활동은 물론 부모 교육이나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오감, 요리, 목공놀이와 부모 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왕시에는 부곡동 2층과 3층, 내손 1동과 2동, 그리고 고천동, 오전동, 백운밸리 등 총 7군데 육아 나눔터가 조성돼 있는데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고 운영 시간과 장소, 규모가 다르니 나에게 필요한 육아 나눔터를 찾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좋은 키즈 카페도 부럽지 않은 곳,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구들이 많은 곳, 가까운 의왕시 육아 나눔터에 방문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길 추천합니다. 봄을 맞이해 가까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작은 도서관 5월 행사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 행사는 공립 작은 도서관 4개소에서 운영하며 각 도서관별 북큐레이션과 이와 연계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서관마다 차별화된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부곡 긁어온 도서관에서는 환경보호 주제 도서 전시와 함께 환경보호 실천 방법을 공유하는 북큐레이션 코너를, 오전 빛고온 도서관에서는 유아와 부모가 한 팀이 되어 참여하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이명주 박사의 그림책 육아 프로그램을, 내손 책고온 도서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북큐레이션 코너를 운영하고, 청계 참고온 도서관에서는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여행을 떠나요 프로그램을 개설해 여행 계획 세우기, 여행 언어 배우기 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여행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접수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의왕시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하면 돼요. 의왕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안한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왕시가 대표 캐릭터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는 옛날의 느티까비가 아니야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변화 발전하는 의왕시에 맞는 대표 캐릭터의 이름과 성격 스토리를 새로 창작하면 되는데요. 5월 31일까지 전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스토리를 시나리오나 웹툰으로 제작하면 돼요. 지원 희망자는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제에 맞는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은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노력상 10점을 선정해 오는 6월 24일 시 홈페이지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홍보 담당관 뉴미디어 팀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응모돼 의왕시의 특색을 반영한 캐릭터가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의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6월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